집중 시세 포착입니다. 자, 오늘도 유망주 공개에 앞서서 AS 점검해 볼게요. 먼저 베스트 수익률 체크해 보겠습니다. TNL이 59% 넘겼고요. S넥과 신택 30%대 수익률, 그리고 랩지노믹스, 애경 유화까지 수익률을 안겨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애경 유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목표가 터치했거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갔고요. 8%가 넘게 올랐네요. 16,500원 찍고 지금 윗골이 긴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단기는 목표 찍었죠. 네. 지금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주식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이거 하나 팁 드릴게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10일 나왔을 때 이 저점 안 깨지면 제가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락했고 선수들은 그냥 사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전 캔들이 안 깨지면 급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거 2000전 관련주 때문에 그러거든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은 거죠. 추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면 다시 저점 매수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대신 막 장대형으로 빠져본다든가 그러면 안 하지만 다시 매수해갖고 제 생각에는 이거 더 크게도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치는 한 17,500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그 대신 장대형으로 빠져본다든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저점 안 깨지고 강하려면 오늘 저점 안 깨져야 하고요. 금요일날 제가 왔을 때 안 깨지면 더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없는 분들은 저점 매수 그 대신 지금 오늘 이 꼴이 나왔기 때문에 이 꼴 위에서 노는 게 좋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꼴이 아래에서 놀면 좀 저점 매수를 노리는 거고 이 꼴 위에서 놀면 또 단타 매매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2차 목표치 17,500까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박혜석 위원님의 차트 보는 이 눈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애경유화 17,500원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오늘 상담하시면서 굉장히 답답해하셨잖아요. 예, 예. 지금 자리 어떤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당 시즌이 돌아오잖아요. 네, 동부건설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면 이거 토목공사하는 거고 플랜트 공사를 하고 이런 신축공사하는 종업 건설업 영위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이야기하면 유보율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유보율도 적고 부채율도 좀 있어요. 근데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계속 실적을 내요. 그러니까 유보율이 부족하면 실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배당이 된다겠잖아요. 그럼 배당 주식은 배당이 얼마 된지를 알고 여러분들 배당 가끔 보면 배당 무조건 주나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배당을 작년에 900원을 줬거든요. 그러면 900원 주려면 올해 실적도 작년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같이 실적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500억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는 270하고 지금 컨텐츠를 봐도 그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 사도 여러분들, 배당률 있죠. 여러분들. 배당률이 6%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게 손절하실 분들은 손절하시면서 14,000원 초반 지금 아직 안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점 안 깨지면 여러분들 이것도 세게 가겠죠? 근데 배당까지 주니까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4,000원 초반에서 14,000원 이하, 이건 초보들 2주죠? 목표치는 16,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작게 13,500원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내가 배당 보겠다 그러면 좀 더 끌고 가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좀 차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도 보면 이 주식도 보시면 이렇고 내려오고 올라온 상태 저점 깨지니까 빠졌죠. 여러분들 빠지고 나서 여기서 240선 사니까 바로 숙이고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예요? 양봉 나오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양봉 나오면서 거래 실렸죠. 그러니까 들고 오잖아요. 애경유화도 그랬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큰데 오늘 진단할 때 마음이 다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수익 나라고 주식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그리고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그 차트랑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놀면 훨씬 수익이 나니까 제발 좀 차트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이 꼭 차트를 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지금 제가 5월 18일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나 깨질까 봐 그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좀 유난히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망주, 배당주 주셨는데요. 동부건설 주셨습니다.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장이 힘을 내주나 싶었는데요. 이 오마이스타 끝나가는 시간에 코스닥이 조금 더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이 1026포인트 선, 코스피가 1118포인트 선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빨간맛 1,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박혜석 위원님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출연하시니까요. 늘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TNW 박혜석 어드바이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